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이 뭔가 새로운 첨단 공정 개발할 때요. 소부장을 다 외산을 썼습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거는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좀 실력 있는 거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반도체 네.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네네. 5년간 무려 340조 원을 네네. 지원하겠다라고 네. 밝혔어요. 네. 투자 관점에서 과연 네. 어떤 영역이 좀 수혜를 볼지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파운드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칩스 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 내 파운드리 팹을 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결국 이것도 상당 부분 뭐 메모리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8나노 팹을 31개를 지어요. 와, 엄청 많이 짓네요. 31개 짓거든. 그 기간 동안에 대만이 한 19개 짓고요. 와. 뭐 중국이 제가 미국이 12개밖에 안 짓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많이 짓는다는 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그 MCU라든지 우리 차량용 반도체 MCU 뭐 가전에 쓰는 MCU라든지 PMIC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이런 쪽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그쪽은 나중에 팹이 다 지고 나면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공급 과잉이.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3, 4년 뒤에 걱정할 건 아니고 당장 이렇게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면 잘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쪽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산 장비를 많이 쓰게 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미국 장비를 많이 쓰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리서치나 K-Rail 같은 업체들을 많이 쓸 텐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장비가 수혜를 보는 거는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들어가는 그쪽 라인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그렇지만 거기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쪽에 파츠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 있잖아요. 아. 그 원익 QNC라든지 네. 아니면 뭐 월덱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또 그런 장비 회사에다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하고 월덱스는 원재료 자회사를 또 미국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원익 QNC는 MOMQ라는 쿼츠 원재료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월덱스는 이제 잉고트 업체 WEC라는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칩스포 아메리카 관련 수혜주는 이제 장비보다는 부품 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은 약간 그 레거시화된 공정, 네. 12인치 웨이퍼긴 한데 28나노면 뭐 진짜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 쓰던 팹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넥스틴 같은 업체들은 이제 뭐 다크필드, 뭐 광학 검사 장비. 이런 거 들어가고 제우스 같은 업체는 세정 장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 뭐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 막 그런 좀 많이 팔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이게 언제 픽아웃을 할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다. 네, 이 팹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이하긴 하죠. 네, 약간 하이엔드 쪽이고 미들 로우 쪽이니까 이걸 이제 잘 이렇게 봐서 네.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지? 지금 네. 세계 그런 글로벌 네네. 그런 구조 자체가 네네. 약간 탈세계화? 네네. 약간 뭐 미국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동맹. 거기에 일본이랑 뭐 우리나라 뭐 동맹이 껴있고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네네. 또 그런 쪽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세계 곳곳에 네네. 과잉 성비가 될 수 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걸 쓰기도 좀 뭐하고 네네.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걸 쓰기도 뭐하니까 네네. 어느 정도 약간 좀 캐파가 많이 여기저기 증설이 된 네네. 다음에 가동률이 과거처럼 높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그 예전에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매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었거든요. 아. 애플은 정말 정말 재고를 정말 극한으로 적게 가져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왜 그렇게 극한으로 적게 가져가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칭할 자신이 있고 그 시스템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미중. 그 어떤 갈등 때문에 그리고 네. 서플라이 체인이 갈라지면서 이제 애플이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그럼 애플 같은 회사가 이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 거냐. 그죠? 아. 다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곳에 재고가 있고 어떤 쪽에 수요가 있고 이런 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고 시차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공급 과잉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쇼티지가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주식 시장에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살펴보니까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 네네. 확대된다. 그러면서 막 클린룸 얘기를 하던데 네네. 이게 그럼 실제로 클린룸 기업이 좋은 건가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죠. 이렇게 팹을 이렇게 밀도를 높게 주면 기본적인 용수라든지 인프라를 정부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용지 확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 투자가 너무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면 용적률 높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족하면 용적률 높여주면 금방 지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한 반작용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투자라는 게 국가대항전 성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반도체 팹이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아파트 두 개동짜리 그냥 이렇게 예쁘게 제가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3만 단지 복합, 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그래서 요즘에는 단일 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의 P3라든지 뭐 SK 하이닉스의 M16이라든지 다 보면 메가 팹이에요. 네, 이제는 팹 제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뭐 거의 단위 면적당 뭐 평당 단가가요. 생산 그 팹만 단가가 억 단위 넘어갑니다. 예, 그 정도 많이 들어요. 네네, 와. 억 단위 넘어가서요. 이제 펜트하우스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요. 펜트하우스 평당 단가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는 투자를 정말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 두드리다가 돌이 부러질 때까지 두드리는 게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이 이번에 뭐 투자를 뭐 200조를 한다고 막 이렇게 나왔던 게 일단은 부지 확보해놔야 돼요. 일단 확보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한 땡겨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이게 갑자기 그런 모든 게 그런 거죠. 수요 공급의 어떤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그렇게 적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스틴에도 보면 오스틴 팹 근처에도 땅을 확보해놓고 테일러에도 또 땅을 좀 많이 확보해놓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불확실성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딱히 뭐 클린룸이 수혜다라기보다도 그냥 네네. 뭐 팹이 많이 지어지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런 뭐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쪽은 뭐 함께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이제 많이 지으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 건물 두 동 짓고 클린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에 짓고 클린룸은 다 만드니까요. 이제 대신에 뒤에 올 수주가 한 번에 다 반영된 거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없던 수요가 새로 생기는 거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 한 방에 좀 수주를 크게 바뀌었죠. 대신에 그만큼 또 그 이 또 수주가 없는 사이클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으로는 좋은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장 자립화율 네. 이것도 한 30%에서 2030년 50%까지 네네. 확장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소부장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아베 소부장 이제 사태 때 그죠? 이제 뭐 그 뭐 이런 케미칼류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할 만하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또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좀 성과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켐,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츠류 쪽에서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저희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 좀 좋게 보고 있고 장비 쪽에서는 후공정적 어떤 파워가 있는 업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후공정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HPSP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이익률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익률이 50% 60% 나오잖아요. 장비 회사가 그만큼 독점 장비는 그렇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보면 결국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동진세미켐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그
노광 공정에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파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네. 이제 식각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식각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식각 자체가 건식 식각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 강도가 세져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플라즈마를 세게 짧게 때려야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노출시켜 놓으면 또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짧고 강하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세 선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츠도 똑같이 상합니다. 이제 웨이퍼 주변에 있던 이제 파츠들 그리고 뭐 일렉트로드 가이드링 뭐 정전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하기 때문에 빨리 갈아줘야 되죠. 아. 많이 갈아줘야 되고 많이 갈아주려면 또 라인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치 산업에서 라인을 세운다라는 거는 감가상각에서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세정이나 코팅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코미코라든지 원익 QNC 같은 업체들이 또 세정 코팅을 또 서비스해주면서 신규 사업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 반도체 고도화되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플라즈마 네. 이런 네. 쪽에 의한 약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 파츠 이런 네. 부분을 많이 좀 교환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이 뭔가 새로운 첨단 공정 개발할 때요. 소부장을 다 외산을 썼습니다. 아. 삼성 종기원이나 이런 데서만 개발하면 뭐 일단 뭐 일본이나 일본 소재, 뭐 미국 장비 이런 거 데리고 다 개발해서 당연히 그러면 양산 라인이 되면 얘들 그대로 쓰겠죠. 국내 업체는 안 끼워줬어요. 아. 그런데 이제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그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차세대 로드맵에 국내 업체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뭐 EUV용 PR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솔브레인의 뭐 초상계 애천트 이런 것들이 삼성이 뭔가 테스트 해주지 않으면 절대 상용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 현상적인 뭐 이런 사태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결국 밸류의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언젠간 나타나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네네, 오히려 그렇죠.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정상화되고 네네. 정부에서 밀어주고 네. 그런 뭐 국산 소재 작업화율이 네.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반도체를 일본에서 다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최고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고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돼? 그죠? 바꿔가지고 수율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치적인 이슈가 끼다 보니까 이게 조달이 안 될 수가 있네? 저쪽 나라에서 지들 못 팔게 할 수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해야겠구나. 이걸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오너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바뀐 거고요. 뭐 굳이 그런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안 바꾸려고 했겠죠. 계속 외산 장비, 외산 부품 많이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런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거는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탈세계화 시대, 약간 네.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수요가 갑작스럽게 약간 좀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불확실한 환경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국의 자급화율 이런 걸 올리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약간 그런 소부장 이쪽이 장기적으로는 유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결국 믿을 만한 애들한테 쓴다는 거죠. 예전에는 얘가 뭐 10원, 20원 더 싸게 해주면 얘한테 줬는데 이제는 얘가 언제 거래 관계를 또 틀어버릴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나라에서 또 어떻게 틀어버릴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니어쇼링, 프렌드쇼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은 깨지고 이제 뭐 리저널 밸류체인, 도메스틱 밸류체인으로 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약간 팹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팹리스 기업도 솔직히 좀 많이 육성한다. 네네. 특히나 뭐 1조 5천억 원 수입해서 스타 팹리스 30곳을 육성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밝혔는데 네네. 여기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삼성 시스템 LSI가 잘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이 엑시노스 잘 못 만들면 말종황입니다. 네, 말종황이고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거의 사실 삼성 시스템 LSI 정도밖에 없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뭐 업체들은 대부분 레거시 공정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뭐 그래서 그나마 뭐 좀 실력 있는 건 LX 세미콘 정도.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PMIC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뭐 첨단 공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긴 하죠. 왜냐면 이번에 MC 없어서 자동차 생산 못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뭐 메모리는 1등이 아니면 다 안 되죠. 네. 2등은 의미 없습니다. 네. 2등, 3등은 의미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종류도 많고 뭐 그 100나노짜리도 많이 쓰거든요. 지금 80나노짜리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특화된 시장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부터 자체 개발해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속도도 늦고 뭔가 고객사 레퍼런스도 확보하기 너무 힘드니까 M&A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뭐 3천억 규모짜리 펀드 조성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결국은 삼성이 M&A 잘해줘야 됩니다. 아. 네, M&A 잘해줘야 되고 뭐 NXP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든 뭔데 사와야 돼요. 네. 사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약간 차량용 네. 반도체 관련 뭐 팹리스를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네네. 기업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도 그렇죠. 뭐 볼 필요는 있을까요? 네, 의미 있습니다. 이제 텔레칩스하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은 네. 나름 이제 좀 뭐 그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쪽에 이제 하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는 이제 특이하게 그 칩리스죠. 네. IP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이런 회사들 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지 칩리스 쪽 생태계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어레인지 해주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간에 뭔가 서비스 어레인지 해주고 그리고 거기 밑에 붙어있는 오사트 그죠? 이제 전문 후공정 업체들도 많이 네.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탑다운으로 삼성이 결국 TSMC를 뭔가 추격을 해야지 여기 막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은 지금 3나노 GAA 잘해서 정말 뭔가 TSMC하고 견줄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설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네, 팹리스 업체들 좀 잘 인수해서 그런 IP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와야지 뭔가 이제 뭔가 답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